쌀그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귀염뽀짝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제 막 한 살이 된 가족 같은 강아지인데요. 그 강아지는 무려 시골을 잡으종! 네, 시골 똥개입니다.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해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큰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야, 우리 뽕이 너무 멋있지 않니? 진짜 우리 집은 도둑들 일 없을 듯. 거기다 우리 꽁이 너무 똑똑해. TV 내보내야 될 것 같다니까. 진짜 꽁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아, 야, 수정이 강아지도 진짜 귀엽잖아. 야야, 급이 달라, 급이. 쟨 잡종이잖아. 우리 꽁이는 도베르만이라고. 시골 개 잡종이랑 어따 갖다 붙여? 야, 우리 맹수 얼마나 귀여운데 강아지한테 급이 어딨냐? 야야, 급이 어딨냐니. 니네 개는 무료 분양이잖아. 공짜야, 공짜. 우리 꽁이는 도베르만 순수 혈통이라 엄청 비싸다고. 우리 꽁이는 명품. 니네 펭수인지 맹수인지는 도떼기 시장에서 파는 물건인 거지. 이게 급이지 뭐냐. 부심 좀 작작 부려라. 반려견을 왜 돈으로 나누냐. 에이, 부심이 아니라 팩트지, 팩트. 사실만을 말해준 거라고. 야, 둘 다 엄청 멋있고 귀여워. 그만해. 이런 친구입니다. 강아지를 돈으로 급을 나누고 저희 강아지를 믹스견과 무료 분양했다는 이유로 강아지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야야, 우리 꽁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혼자 산책도 한다? 진짜 우리 꽁이 너무 천재 같아. 에? 그게 뭔 소리야? 혼자 산책? 잉잉, 잘 산책. 우리 꽁이 천재라 내가 한번 산책 가기 귀찮아서 혼자 내보내봤거든? 근데 지가 알아서 돌아오는 거 있지? 야, 니네게 대형견이잖아. 사고 나면 어떡해. 아, 야, 니 지금 우리 꽁이 양아치 취급하니? 우리 꽁이가 얼마나 순한데 니 미쳤냐? 우리 꽁이 사람 절대 안 물어. 진짜 왜 저래? 그래, 그래. 근데 꽁이 사고 나면 어쩌려고. 자동차들 위험하잖아. 야야, 우리 꽁이 알아서 자동차 피해. 우리 꽁이 순수 혈통이라 엄청 똑똑하다니까. 몇 번을 얘기하냐. 넌 잡종이니까 이런 거 따라하지 말아라. 알았지? 그러다 다쳐. 야, 하라해도 안 할 거거든. 그리고 잡종 잡종 그만해. 무슨 강아지가 신분제도니? 왜 자꾸 비교질이야. 야, 넌 니네 집게 부심 있어서 이거 듣고 우리 개도 똑똑하겠지? 이러고 따라할까봐 충고해준 거잖아. 니네 집게는 잡종이라 이런 머리 절대 안 된다고. 배변은 잘 가리니? 똥개들 그런 거 못 가린다던데. 야, 배변 훈련 잘 되어 있거든? 자꾸 무시하지 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무시가 아니고 팩트라고, 팩트. 너나 원래 버려졌던 게 데려온 거면서 자랑질 좀 하지 마. 하나도 안 예뻐. 야, 그리고 솔직히 안 예쁘니까 버려져서 네가 센터에서 데려온 거 아니야? 야, 너 무슨 말을. 우리 맹수가 얼마나. 나 갈래. 야, 수정아, 가지 마. 냅둬. 팩폭당해서 뼈 부러졌나 보지. 속 좁은 놈. 저는 이날 속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 친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같이 다니던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는데요. 야야, 수정아, 너 빌런이 강아지 봤어? 엥? 아니, 나 요즘 걔랑 안 놀잖아. 아, 저번에 우리한테 자율산책 시킨다 했잖아. 요즘 계속 자율산책 시키다가 며칠째 안 돌아온대. 너가 같은 동네라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헐, 내가 그럴까봐 시키지 말라 한 건데 무시하더니. 난 못 봤어. 보면 알려줄게.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빌런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학교에서 빌런이랑 말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저 괜찮아? 빌런아? 소식 들었어. 야, 됐어. 걘 이제 내게 아니야. 어떻게 주인을 두고 안 돌아와? 개념 없는 놈.
야, 길을 잃은 거겠지. 다쳤을 수도 있고. 아, 됐어. 짜증나. 진짜 비싸면 뭐해? 집도 못 찾아오는데. 유치원생도 자기 집은 알아서 찾아오겠다. 야, 진짜 그만해. 네 개념 몇 바퀴 쳐먹었냐? 야, 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뭐라니? 딱차이 뚱땡아! 반려견이 네 물건이냐? 야, 반려견이 네 악세사리냐고! 원할 때만 이쁠 때만 사용하는 물건 취급 좀 하지 마! 물건이 아니고 생명이야! 말이 자율산책이지! 네가 목줄도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내보낸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애들이 오해하잖아! 그건 내 맘이지! 우리 강아지는 똑똑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니네 강아지는 똑똑한데 네가 돌대가리잖아! 뭐? 자율산책 같은 소리 안 해. 그냥 니 나가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잖아. 산책 가기 귀찮으시면 제발 그냥 강아지를 키우지 마세요! 닌 자격도 없어! 니 강아지가 뭔지야 도대체? 야, 니 똥개나 잘 키워! 왜 명령질이야! 야, 김빌런, 이제 그만해. 너 선 너무 넘었어. 이거 네 잘못 맞고, 너 지금 너네 강아지한테 진짜 미안해야 돼. 근데 왜 네가 승질이야? 맞아. 니네 집 개가 니보다 똑똑하겠다, 이 똥대가리야. 아, 뭐야. 김빌런 미쳤다. 이 정도면 신고해야 할 거 아니야? 야, 이것들이 진짜... 진짜 뭔 병렬질이야. 됐어, 니들이랑 손절이야. 이렇게 저랑 제 친구는 빌런이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문이 나서 SNS 제보합니다에도 계속 올라오고 빌런이 개인 SNS에도 이 사람은 강아지를 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댓글이 계속 올라와 SNS까지 지워버렸더라고요. 이게 학교 측에서도 알게 되어 담임선생님 귀에 들어가게 돼서 엄청 혼이 나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 반에서는 아무랑도 빌런이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저도 빌런이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질려버렸거든요. 이젠 엮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아지 비록 잡종이지만 정말 귀여운데 그 자식이 자꾸... 여러분들은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댕이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림체가 갑자기 확 바뀌어서 많이 놀라셨죠? 그 이유에 대하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제가 나왔습니다. 네, 개소리였고요. 아무튼 드릴 말씀은 바로 그림 작가님을 드디어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젤리 작가님이신데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똥꼬발랄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보시죠.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보시죠. 네, 귀엽죠? 네, 그렇다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러면은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럼 끝!